사카구치 켄타로와 이세영의 최신 드라마가 드라마 속 켄타로의 태도로 양국 팬들을 짜증나게 했다. 순피에 따르면 이세영과 사카구치 켄타로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는 전 세계 103개국에서 시청자 수 1위를 차지했다. 해당 국가에는 방송 2주차에 접어든 미국, 브라질, 프랑스, 영국, 뉴질랜드, 인도 등이 포함됐다. 이 드라마는 한국의 공지영과 일본의 치즈 히토나리가 공동 집필한 베스트셀러 소설을 각색한 작품입니다. 사랑 뒤에는 외는 한국인 여자 홈, 이세영 분과 일본인 남자 중고, 사카구치 켄타로 분 및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. 두 사람은 일본에서 처음 만났지만 헤어졌다. 5년 후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한국에서 만나게 하며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킨다. 사랑 후에는 외에 신혜선과 이진욱이 주연을 맡은 로맨스 드라마 해리에게 또 인상적인 데뷔를 기록했다. 이 드라마가 1위에 올랐습니다. 방송 첫 주 북미, 유럽, 중동, 오세아니아 지역 시청률 2위를 기록했다. 인도에서는 이 드라마가 3위를 차지했다. 현재 방송 3주째를 맞은 해리에게는 각종 지역에서 톱 5안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. 이 드라마는 여동생을 잃고 오랜 남자친구인 정현호, 이진욱와 헤어진 뒤 해리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아나운서 주은호, 신혜선 분, 위 이야기를 그린다. 해리님께 위 스토리는 강력한 정서적 힐링 요소를 선사하며 깊은 소재의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. 190개 이상 국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 플랫폼인 레이쿠텐 비키는 아시아 드라마 팬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.